지지부진했던 친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연장 사업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오릅니다. 국토교통부는 친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원 광교와 호매실 사이에 월드컵 경기장과 수성중 사거리, 화서와 호매실역 등 모두 4개의 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연장 사업은 총 8,900억 원 규모로 이르면 2023년 착공될 전망입니다. 연장 확정 발표 직후 서수원 지역 곳곳에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. 특히 5천억 원의 교통시설 분담금을 내고도 수십 년 동안 사업이 미뤄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호매실 일대는 축제 분위기입니다.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꼭 좀 착공해달라는 그런 항의 집회까지 수차례 열었었습니다. 그전에 상상만 했었는데 막상 오늘 발표가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참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는. 철도 연장이 이루어지면 호매실역에서 강남역까지 47분이 걸릴 전망.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강남까지 47분이면 간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생활권으로 될 것이고. 강남에 있는 친구들도 그래 우리 강남에서 만나자 나 한 방에 갈 수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국토교통부와 타당성 조사 항목 등을 조율하며 친분당선 연장을 추진했던 지자체와 지역 정계에서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. 수원에서는 연장 사업이 지역 교통의 균형 발전은 물론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친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은 격자형 광역철도망을 완성하는 핵심 퍼즐입니다. 서서원 발전, 나아가서는 우리시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엔진이 될 것입니다. 마침내 출발점에 서게 된 친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.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광역교통의 새 출발을 알리는 사업인 만큼 빠르게 추진해 간다는 계획입니다.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.